사람의 그 삶이 좀 망가지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부정의 악순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거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코칭을 좀 해주세요? 부정적인 이제 악순환에 빠지신 분들은 사실은 되게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나오기 힘들죠, 그거. 예. 왜냐면 벌써 뭘 해도 그렇죠. 부정적인 뭘 해도 네, 뭘 해도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에요. 네, 그쵸. 뭘 해도 부정적인데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자꾸 긍정적인 질문을 이렇게 자기 안에다 내면에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고등학교 때 일기를 썼거든요. 일기를 쓰면 고등학생이 일기를 쓰면 이제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그쵸. 일기를 쓰죠.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잘못했는데 내가 치질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나 안에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쵸. 이미 심겨져 그쵸. 이미 있었고, 생겨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게 그게 사실 자연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꾸 나는 얼마나 진짜, 난 너무나 잘해. 우리가 긍정 확언이라기도 하고, 그쵸. 어퍼메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난왜 이렇게 잘 되지? 억지로 한번 해봐야 돼요. 억지로. 이제 우리가 셀프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내 머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부정적인 그 악순환에 있는 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쪽은 이렇게 하죠. 친구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럼 그렇죠. 다음에 전화하면 되겠지. 근데 부정적인 쪽을 생각을 하면, 뭐야? 지금 나를 피하는 거야? 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서 악순환이 이제 되면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줘요, 그런 거를?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정적인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하는데 어려웠는데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난 얼마나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거부터 한번 그게 해봐라. 아니어도 예, 인위적으로 그냥 나는 해서. 뭘 해도 잘 돼. 나는 뭘 해도 잘 돼. 그리고 난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긍정의 언어들을 사용해 보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 그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고. 계속 이런 과정을 겪어봐야 돼. 그게 사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패턴을 깨는 노력들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도 진짜 효과가 있어요. 있죠. 그 이런 거죠. 내가 뭐 진짜 뭐 스스로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외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어떤 상황에서 정말 운이 좋은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내가 믿고 있던 그런 운이 나쁘다는 신념이 깨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매우 어렵지만 중화작용을 하는 거죠. 아, 중화작용. 중화작용.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어. 이거는 뭐냐면 그래, 과거의 삶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 인정해. 괜찮아. 근데 나 새로운 곳으로 한번 밟아볼래. 결정했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될때 그쵸. 이해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 결정을 하는 거다. 예. 결정. 새로운 나로 한번 살아보기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지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무서운 게 무기력 같거든요, 무기력. 그러니까 뭐 의욕도 없고, 뭐 바꾸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것 보다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이런 무기력하게 사는 건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외로 무기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그쵸. 수 없다고 그쵸. 하시는 거가 많아요. 그쵸. 직장에서 예를 들면 상사병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상사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사병 누굴 좋아하는 정도 아닌가? 아, 그렇죠. 누굴 좋아해서 네. 상사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네. 말 그대로 상사병이거든요. 네. 상사 때문에 생기는 병. 아, 상사병. 네. 그러니까 상사가 안 맞아. 네. 그리고 상사가 계속 뭐 뭔가를 해. 그럼 내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시키니까 네.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나 그걸 이제 자기 선택권. 네. 그게 이제 상실됐다. 그러니까 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계속 그쵸.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그 자기 오해가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쵸, 자기가 만든 거죠. 예. 우리 안에는 네. 우리 내면에는 네. 제가 우리 내면에는 내 마음의 검색창이 있다. 네. 구글 검색창처럼 네. 뭐 네이버 검색창처럼 그 검색창이 하나 있다. 네. 거기다가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난 저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어. 네. 난 왜 안 될까? 네.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결과가 나한테 보여져요. 네. 그리고 그걸 내가 믿는 거죠. 네. 그럼 나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제가 학습된 무기력인가요? 그렇죠. 학습된 무기력이. 아,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직장 옮기기도 여의치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 상사병의 원인은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그 나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감정의 주인이 나다. 네. 결국엔 그것도 내가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네. 이렇게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한다. 근데 그게 어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무기력에 있는 분들한테 네, 네. 잘했을 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약점의 순간을 많이 경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점의 순간을 내 인생에서 약점의 순간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학습된 무기력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건져낼 수는 없으니까 네. 쉽게 그래서 자꾸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강점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오히려 잘했던 순간들, 강점의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나도 모르게 잘했던 순간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저는 강점의 순간이 없어요. 나는 뭐 최고의 성취의 순간이 없어요. 강점을 발휘한 순간이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작은 거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강점의 순간들을 경험한 거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책에서 이제 에너지 탱크를 채운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잘 되는 걸까? 또 왜 난 항상 문제에 빠지는 거지? 네.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거 에너지가 벌써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네. 이 일이 나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지? 네. 내가 난 뭘, 그럼 뭘 할 수 있지? 네. 이런 것이, 이런 질문들이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시간은 걸리지만, 네. 우리 이제 학습대 무기력에 있는 분들한테 네. 자꾸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자기 강점의 순간을 발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뭔가 이제 그 학습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자신의 그 약점을 이제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느냐. 결국 나한테 키가 있는 거고, 네. 아까 말했던 뭐 셀프톡이라든지, 네. 뭐 셀프 칭찬 이런 것들이 네. 다 나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네. 끊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냐. 네. 이거 엄청나게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고, 네. 또 이렇게 앞으로 더 발달하겠죠. 네, 이런 그렇죠. 거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상 세계 네. 뭐 예전에 아바타, 네. 지금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엄청난 이제 철학적 질문들이 시작이 됐어요. 예전부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럼 내가 뭘 잘하지? 나는 어떤 특성이 있지? 네. 이것만 이해해도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아, 내가 그런 걸 잘했구나. 네. 근데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그랬구나. 아, 내가 나를 오해했구나. 이런 것들만 조금씩 바뀌어도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런 자연스러운 패턴을 통해서 내 강점이 발휘됐구나. 그러면 내가 그 강점을 다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몰입했던 순간들, 내가 정말 기분 좋았던 순간들, 내가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 그때는 언제지? 그런 순간들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강점의 순간들을 찾는다. 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코칭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첩 하나를 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편의점 가면 이렇게 그쵸. 하는 종이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넘기는. 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강점의 순간을 경험하느냐. 그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강점의 순간을 모아보라고 해요. 한 2주나 3주 동안 이거 넣고 다니면서. 그러면 강점의 순간을, 아, 요때 강점의 순간이구나. 뭐 예를 들면, 저는 강점의 순간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할 때예요. 안 막히는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아이디어 막 떠올라오면 그걸 이제 나중에 뭐 녹음하거나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적거나 그게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또 제 강점의 순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이권봉님 같은 분한테 저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일단 얘기해요. 그럼 이분이 잘 들어주시잖아요. 제 강점의 순간이 발휘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강점들이 나타나는 거 볼 때 그게 강점의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뭔가 자료나 글을 쓸 때 글 쓸 때 거기서 잘 써져요. 거기가 강점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순간 그럼 글을 쓸 때도 거기 가서 쓰는 겁니다. 강점 아이디어를 할 때 운전을 하는 거죠. 그걸 내 스케줄 안에 넣어놓는 거죠. 누가 뭔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뭔가 해서 그 사람의 더 이렇게 반응을 볼 때 또 강점의 순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점의 순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서 내 강점을 더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는 약점의 순간을 적게 해요. 그렇게 한 2주에서 3주 갖고 다니면 내가 언제 강점의 순간이 있는지 또 언제 약점의 순간인지를 그게 AI처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숫자로 다 적으면은 네, 강점의 순간들, 약점의 순간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달 적어놓으면은. 그럼 그걸 다 적어놓고 나서는 이제 내가 강점을 느끼는 순간을 늘려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이때 강점의 순간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면 내 스케줄 안에 그걸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루틴을 강조하셨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오해가 조금 없어지고, 나의 자연스러운 패턴들을 알기 시작하고, 내가 나의 특성들, 나의 강점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제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내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근데 그거를 좀 자동화 시켜보자. 그게 루틴이에요. 그럼 작가님은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쓸 때는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예를 들면 4시 반이나 다시 일어나 나면 그때 이제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루틴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루틴 이때 글이 잘 써져요. 그리고 루틴을 만들 때는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지 이 루틴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자동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목적은 자연스러운 패턴을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밤에. 그런 루틴들을 끊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게 내 기분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분 성형이라고 합니다. 기분 성형. 예.
김은성 형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나쁜 감정들을 뭐 셀프 토크, 셀프 칭찬이들 그래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기분 상태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어떤 기분 상태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게 기분 성향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되게 기분 좋은 하루 보낼 거야. 네. 이게 기분 성향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자 눈을 떴을 때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눈을 떴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또 이제 샤워를 하러 이제 샤워를 할 때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하면서. 그럼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신발장 앞에 섰을 때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아내 이렇게 안아주고 한번 허그해주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또 자동차에 딱 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유튜브를 트는 거죠. 예. 우리 성장일기. 네, 감사합니다. TV를 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오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이 된다. 그래서 산책을 하는 거죠, 한번. 짧게. 한 10분 정도 짧게. 그리고 예를 들면 집에 왔는데 하루 끝나기 30분 전에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때 그날의 가장 안 좋은 일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리고 괜찮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한번 또 떠올립니다. 감사한 거, 좋았던 거. 그럼 이게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내 기분을 성형하기 위해서 내가 자동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좋습니다. 아, 왜? 이제, 어떤 걸 할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디뎠을 때 그쵸. 기지개를 펴고 그쵸. 이게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가님의 그 하루 일과가 상상이 됐어요. 아, 그렇죠. 딱 일어나서 샤워하고 가족들과 딱 허그를 하고 출근하시고 뭐 운전하시고 유튜브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루틴화가 되신 거죠, 지금. 그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요즘 미러클 모닝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루틴 만드는 게 뭐 엄청난 에너지를 썼는데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죠, 패턴 있죠. 이 뇌과학적으로 항상 가던 길만 가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익숙하니까. 예.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건 엄청 에너지를 써야 그쵸, 되고 힘들고 신경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서서히 패턴을 만들어서 루틴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면서 내 강점화 시키는 거죠. 아,